for far too long, but now I'm on my way back home. I hear the west wind.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저번에 못 갔던 백패킹을 하러 다시 왔습니다. 여기는 크리스탈 코브 모로 캠프그라운드인데요. 저희가 오토 캠핑도 굉장히 자주 오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 오토 캠핑 말고 또 이렇게 프리미티브 캠핑이라고 해서 백패킹으로 가서 잘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오늘 백패킹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발 순탄이 끝나길 바래요. 오늘은 그냥 그 전날 가방이랑 폴대랑 다 차에 넣어두고 잤거든요. 그래서 거의 빠뜨린 게 없이 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이따가 가서 보시죠. 여기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아니야? 여기 다시 바다 쪽으로 나가는데? 맞아, 이 길이 이렇게 BFI 맞네. 저희 길 시작부터 잘못 들어가지고 원래는 저 뒤에 보이는 저 다리 건너자마자 오른쪽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빠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쪽이 아니고 조금 더 올라와가지고 오른쪽에 빠지는 길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일로 오셔야 됩니다. 벌써 뒤에 언덕이 다 보이고 이 옆에는 바다까지 보여요. 아, 뷰 너무 이쁜 거 있죠? 그리고 해가 좀 세긴 한데 지금 온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덥진 않아요. 덥진 않은데 모자는 꼭 쓰고 와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안 썼어. 확실히 오토 캠핑 할 때랑은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냥 조금 한 지금 5분, 10분 올라왔는데 와, 뒤에 너무 이쁘고 진짜 풍경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여기 이렇게 바다 있고 이 뒤쪽이 모로 캠프 그라운드거든요. 저희 원래 캠핑하던. 그리고 이렇게 앞에 보시면 제가 항상 궁금해하던 그 바닷가 뷰 대박인 집이 있습니다. 되게 가까이 잘 보여요. 올라왔는데 계속 경사길이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왠지 난이도 하 생각하고 왔는데 줌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길 가다가 여기 잠시 샛길로 들어섰거든요. 근데 진짜 풀 너무 이쁘게 잘 자라있고 여기서 텐트 치고 여기서 하루 지내고 싶어요. 와, 이 뒤에 이렇게 바다 완전 잘 보이고 비가 왔었어가지고. 와, 여기서 조금만 숨 고르고 물 조금 마시고 출발하려고요. 이게 이렇게 아까 이렇게 와서 이까지 가는 거니까 이제 진짜 딱 반 정도 온 것 같아. 나 여기서 묻어주세요.
여기가 그래도 제일 그 가파른 데여서 제일 힘든 데였을 거야. 아 진짜? 이제 평지예요? 평지는 아닐 것 같아. 그치? 와 그래도 지금 트레일 한 반 정도 오니까 다리가 좀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걷는 게 쉬운데요? 제가 작년 말부터 천국의 계단 그거 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왠지 나는 백패킹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여기 올라오니까 배낭 무게가 저희 출발하기 전에 쟀을 때 13.2kg였거든요 가방을 메고 온다는 것 자체가 좀 다른 의미인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올 때 쓰는 근육이 달라요. 천국의 계단은 그냥 엉덩이 만들려고 타는 건데 이거는 이 골반 쪽이랑 이 골반 옆쪽에 이 옆벅지 쪽에 자극이 굉장히 많이 되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도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근데 진짜 딱 다리만 다 풀리고 나니까 아 천국이에요. 백패킹 왜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도 저기 앞에 지금 캠프그라운드에 있는 화장실이 보여가지고 약간 이정표처럼 따라가면 돼서 조금 마음이 편해요. 와, 표지판 여기 있고 화장실 여기 바로 앞에 있거든요. 다 도착한 것 같아요. 아. 살았다. 여기 도착하자마자 딱 보이는 이 사이트가 지금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앞이 바다가 싹 보이고 이 앞쪽에는 다른 사이트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마음에 드는데 일단 한 바퀴 돌아볼게요. 아, 올라오니까 바람 불고 너무 시원해요. 땀 안 흘릴 줄 알았는데 땀 엄청 흘려서 지금 안에 다 젖었어요. 이게 사이트야? 마? 진짜? 여긴 되게 잘 안 보이는 사이트다. 그치? 뭐 저게 풀이 아직은 여기는 이렇게 굉장히 작고 풀이 조금 많이 자라 있어서 텐트 높이에서는 바다가 안 보여요. 아, 그 가방 내려놨더니 온 세계의 짐을 내가 다 지고 있다가 내린 것 같은 기분? 화장실 바로 앞에 사이트도 하나가 있고 여기 옆에는 MTB 타는 사람들이 애기랑 같이 왔네. 여기 되게 땅 평평하게 잘 해놨다. 이렇게 캠프사이트 투어는 끝이고요. 생각보다 힘들었는데 생각보다 안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나? 배가 고파가지고 이거 하나 먹고 텐트 칠게요. 나 견과류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너무 맛있다. 와 좋다. 날씨가 완벽한 거 같아. 나는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 힘들었어. 왜?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무게가 14kg 정도 되는데 그게 나한테는 무거운 무게가 아닌 거고 여보야는 지금 13kg 정도 되는데 그게 너무 무거운 거지. 아니 배터리 보관 저보고 운동 많이 했다고 비슷하게 들면 된다는 거예요. 넌 최근에 운동을 안 했잖아. 너 뭐 배터리 보관 최근에 미슈 때문에 거의 운동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몸이 안 올라와 있으니까
저보고 좀 많이 들라 그래서. 근데 저는 또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아, 내가 다 들 수 있다고 막 이랬는데 아니야. 아니, 와. 먹는 건 비슷한데 먹는 건 비슷한데 아웃풋이 비슷하지가 않아. 이거 봐, 돌이야. 그냥. 그래. 아, 여기 돌 하나 있다. 팩이 박히나 이게 돌일 수도 있어서 밑에 여기 쭉 박히나 한번 볼까요? 어, 들어간다. 오케이. 팩이 좋은데? 사람 믿을 거? 저희 팩은 항상 다른 거 쓰다가 백패킹용으로는 처음 써보거든요. 텐트랑 같이 오는 팩이에요. 그래서 따로 사야 되나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품질이 좋은 거여가지고 따로 안 사도 되겠어요. 지금 여기 바람이 엄청 불고 있어서 폴대 넣기 전에 팩다운부터 해줄게요. 입구를 어디로 해? 이쪽으로 해야지. 이게 입구야? 아니요. 맞아? 이거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잖아. 아, 맞네. 여기 돌이 아닌 땅을 찾기가 좀 힘들어서 아까 팩 박다가 팩 날아갔어요. 이렇게 휘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다리를 좀 옮겨가지고 새로 박고 있거든요. 일단 바람이 부는 쪽으로 입구를 쳐놨어요. 날아가진 않겠죠? 안 쳤다고 또 다 까먹었어요. 내가 해야지 나 혼자 백패킹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텐트를 쓰면 돼요. 피었어. 네. 속상해요. 돌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치. 아니, 이게 때리는 게 아시지. 어쩔 수 없는 거면 뭐 이렇게. 요거 니모 텐서패드인데 이거 바람 넣는 거는 배틀이 뭐 시킬게요. 이렇게 니모 슬리핑 백이랑 베개만 넣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텐트 내부는 세팅 끝이요. 와, 조금 쉬다가 저녁 바로 때려야 될 것 같아요. 은근히 배고파요. 저녁은 뭐 가져오기는 많이 가져왔는데 제가 냉동 건조 식품 먹은 것 중에서 제일 괜찮았던 걸로 가지고 왔거든요. 요거예요. 백패커스 팬트리의 팟타이 위 치킨. 지금 보시다시피 바람이 와, 바람이 미쳤어요.
지금 저 머리카락 날리는 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바람이 장난이 아니어서 지금 이 텐트 뒤에 숨어가지고 물을 끓여야 될 것 같거든요. 와, 윈드실드 사야 될 것 같아요. 무게 더 늘리기 싫어서 안 샀는데, 와, 지금 바람 장난 아니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저어줘야 돼. 들어가서 젖자. 바람이. 와, 장난 아니야. 와, 와. 앞이 안 보여. 와. 여러분, 밖에 바람이 너무 심해서 그냥 다 들고서는 텐트 안으로 피신 왔어요. 근데 진짜 들어오니까 느껴지는 게 투펄슨을 샀으면 안 됐다. 너무 안에 공간이 그냥 자는 공간만 딱 있으니까 뭘 놔둘 공간이 없어가지고 다음 텐트는 3P로 가야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세상 이런 모래바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진짜 텐트 밖에 뷰는 끝내주죠. 아, 너무 이뻐요. 마지막으로 땅콩을 뿌려주고 먹는 거거든요? 은근히 되게 알차게 들어있지 않나, 이거? 이게 보기에는 이래도 막상 먹으면은 꽤 괜찮아요. 그리고 백패킹 하면서 느낀 건데 긴 스푼이 필요해요. 긴 거 왜 사지? 막 이랬었는데 백패킹 하니까 아, 그게 필요하구나 깨달았어. 아까 밥 해놓은 거랑 같이 먹을 거거든요. 밥 잘 됐다. 딱이네. 근데 약간 매콤하면서 땅콩버터 맛 나면서 아, 맛있다. 도착하자마자는 막 밥도 안 먹어도 될 것 같았는데 딱 다 만들고서 먹기 시작하니까 엄청 배고프다. 아, 딱 그냥 그 흰밥이 입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 나 너무 배고픈데? 막 굉장히 갑갑하시죠? 보면서 갑갑하실 것 같아. 이 화면이 바로 앞에 바닷가를 두고 있는데 왜 밖에 나가서 먹기를 못하니. 이거 너무 웃기다. 머리? 경기? 와, 이 안에 있는데 바람이 이래요. 야경 진짜 너무 이쁜데 너무 추워요. 패딩 입고 나왔어야 됐는데 아, 안에 있다 보니까 더워서 아, 그냥 나가도 되겠지 하고 나왔는데 너무 추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너무 비현실적이야. 여기도 이렇게 선셋 지는 거 보다가 해 딱 들어가면 바로 텐트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바로 들어가서 잘 거야. 너무 춥다. 굿모닝이요. 아직 눈곱도 안 떼고 아침 인사하고 있어. 어제 해 지는 거 보고 8시쯤 들어가서 잤는데 저는 한 이제 해 뜰 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어나니까 아침 8시예요. 원래 백패킹에서 이렇게 잘 자는 거였어요? 여기 모로 캠프그라운드가 오토 캠핑은 체크아웃이 12시인데 여기 프리미티브 캠프사이트들은 아침 9시예요. 그래서 저희 얼른 정리하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배트리버가 마지막 확인 한번 딱 했고 이제 출발해 볼게요. 라이터 놓고 갈 뻔했대요. 출발해. 배고파요? 작년에 라디오 코리아에 나가서 이제 제 채널 소개하면서 내년에는 백패킹이랑 솔캠 하고 싶다고 했는데 백패킹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진짜 조금 뿌듯해요. 흥이 날아갔다. 이제 다시 주차장에 도착했고요. 여기 앞에 바닷가 한번 들렸다 가려고요. 저번에 올 때마다 못 들려가지고 벼르고 있었는데 오늘은 열었어요. 두 번째 시도지만 그래도 무탈하게 끝나서 너무 다행이고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봬요. 안녕.